오늘은 임재와 성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흐르는 포혈이 사망의 언덕을 푸른 주장으로 바꿨던 것처럼 오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평강의 평강으로 구원의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예수님의 광야 위에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나타내신 이후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5천명이 있던 빈들은 예수님의 베풀어주신 은혜의 식탁으로 기쁨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풍성한 곡식을 거두는 농부들처럼 모두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얼굴 좀 봅시다. 이분들은 막 행복한 미소로 가득했어요. 모두가 예수님을 존경하고 의지하면서 사랑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예수님의 시선은 다른 곳을 향해 계셨어요. 시선이. 그리고 직접 삶으로 모범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기적을 체험한 이후에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삶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유혹하는 자를 피하고 인재 아래 거하기를 기뻐해야 합니다.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모두가 놀라며 흥분하고 있을 때 예수는 우리의 예상과는 다른 행동을 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본문 22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제자들이 남은 음식을 다 거두어 드린 후에 주님은 즉시 제자들과 무리들을 흩으셨어요. 다 흩으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재촉하사라는 말은 언어로 아낭카조라고 하는데 간곡하게 청하다, 강제로 하게 하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마치 무슨 급한 일이 있는 사람처럼 주님은 제자들을 모두 막 급하게 막 배에 태워서 보내시고 그분 자신도 무리를 떠나 산으로 홀라 올라가셨어요. 혼자. 여러분 왜 주님은 이토록 급하게 제자들과 무리들을 흩으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광야에 모인 무리들의 마음 상태를 정확히 보셨기 때문이에요. 광야에 모인 5천명 이상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니라 배고픔을 해결해주고 사람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려고 한다는 것을 아셨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보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요술 램프처럼 아멘 다 또 이루어지고 아멘 다 떨어지고 막 응답받아.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이 들어요? 해결사로 보셔요. 우리 예수님의 해결사. 예수님이 광야에 모인 무리들의 마음 상태를 보셨어요. 마음 상태를. 광야에 모인 5천명 이상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니라 배고픔을 해결해주고 사람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려고 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하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인기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사 구원의 삶을 이루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을 느끼셨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세상 길로 가고 싶은 유혹을 벗어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산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봅시다. 이 산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오로스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산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산에서 범죄로 드리러 가셨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셨어요.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과 저주는 예발산과 그린심산에서 선포되어졌고 예리아는 갈멜산 위에서 하나님의 불의 응답을 받았어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인기라는 유혹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과 홀로 대면하심으로써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모든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적 사명에 다시 집중할 수 있다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겪으셨던 이런 유혹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옵니다. 주일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 받고 깨달아서 기쁘게 교회 문을 나가서는 그 순간부터 세상은 사단은 우리에게 유혹의 손을 내밉니다. 수없이 내밉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도 없는 집에서 요셉에게 유혹의 손을 내밉니다. 요셉 씨 얼마나 애교를 떨었을까? 얼마나 로즈는 빨갛게 발랐을까? 사단은 우리로 은혜의 자리를 떠나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도록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 속에서 작은 말 한마디에 작은 표정 하나에 민감한 것이 우리 인생이더라고요. 아무 의미 없이 던진 말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쳐다보는 거. 왜 쳐다봐? 하면서 사단은 그런 은혜를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도록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설교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 한 시간 드리는 것으로 만족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이 시간은 받은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기 위하여 더욱 하나님 의지하고 더욱 하나님 의지하고 유혹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인생의 주님으로 고백하면서도 한 손은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한 손은 세상의 손을 잡은 채 이리저리 흔들려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이 몇 세? 75세 때 그를 부르시고 내가 너를 어떻게 하리라? 너를 복되게 하며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자식은 없고 하나님을 주신다고 생각했던 땅에 아니 흉년이 다가오자 그도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피난 갔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을 삶에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렇게 흔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어요. 막 흔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 아브라함 찾아가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여기에서 완전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타밍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곧
곧게 산다, 직행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소개를 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은 여러분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십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이 말은 전능하면서도 모성적인 본능을 가진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실 때 무서운 아버지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이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어머니처럼 그에게 찾아가셨다는 거야. 사랑해, 난 널 사랑해, 사랑해, 난 널 사랑해. 무서운 하나님으로 찾아가신 게 아니라 모성적인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그동안 너가 실수한 것, 실패한 것 다 안다. 그러나 이제 흔들지 말고 내 앞에서 완전하라.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랬던 유혹을 단절하고 내 앞에 곧게 서서 나를 의지하는 자가 되라. 부드럽게 아브라함에게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이삭을 허락해 주심으로 그의 과거를 덮으시고 새로운 창조의 미래를 열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다가도 때로 흔들립니다. 흔들려요. 자로나우로 치우칩니다. 그런 우리 향해서 주님은 은혜의 산 위에서 우리를 명령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도무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모든 일을 기도할 모든 일로 바꾸라. 예수님의 유혹을 물리치고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셨듯이 염려하고 싶은 유혹, 세상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내 방법을 의지하던 유혹을 딱 단절하고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기도하라는 명령, 기도하라 하고 명령하고 계시면 그 명령을 오늘 아멘하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믿음으로 주님 임재 앞에 나가서 저와 여러분 부르짖읍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럼 주의 임재 아래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표준 새 번역 성경은요, 그 약속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그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이다. 아멘.
거친 바람의 파도처럼 바다가 물결이 잔잔해서 조용하듯이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마음 깊은 곳을 헤아려 주시고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것도 큰 축복입니다. 우리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도. 그러나 우리가 염려할 유혹 세상을 의지하려던 유혹을 벗어나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북 전쟁 때 미국의 워싱턴 장군이 가장 고전한 전투가 있다면 벨리포지라는 마을에서 전투했습니다. 워싱턴 장군이 전투에서 승리한 것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워싱턴의 비서인 루이스는 필승을 확신했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워싱턴 장군은 하루에 네 번씩 성경을 펴놓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 그의 얼굴은 너무나도 평화로웠습니다. 전투는 끝까지 침착성을 유지하는 쪽이 승리하는 법입니다. 막 외칩니다. 워싱턴은 성경 묵상과 기도를 통해 마음의 편안과 지혜를 얻는 큰 승리를 거뒀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삶의 문제로 인하여서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건강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승리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벗어나 주님께 나갑시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실 승리, 지혜, 복된 미래를 바라보기 위해서 세상의 유혹, 염려의 유혹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주 품에 안기시기 바랍니다. 주 품에 딱 안기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헤아려 주시고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승리를 주시고 임마누엘로 항상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나가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삶의 자세가 무엇일까요? 회복해야 할 삶의 자세. 두 번째 자세는 하나님 임재 아래서 성숙하는 거예요. 우리 옆사람 하나님 임재 아래서 성숙합시다.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성숙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유혹을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산에 홀로 올라가신 것은 유혹을 피하려는 이유 말고도 또 하나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구원의 사명을 온전히 아멘으로 순종할 만큼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고 새 힘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 다가오는 수많은 그 도전들과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임재 아래서 영적으로 지적으로 영적 지식으로 말씀으로 영과 육이 성숙하기를 갈망합시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나에게 좋은 것을 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대화 속에 만남 속에서 내 신앙이 영적으로 마이너스가 된다면은 우리는 뭔가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고 산으로 올라가서 1대1 하나님과의 교제를 해야 돼요. 네?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서 영적으로, 지적으로, 영적 지식으로, 말씀으로 영과 육이 오늘 성숙된다. 아멘. 믿습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내가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는 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니까 아이가 있냐, 참 만족을 못해요. 영적으로 자라고 자라나서 예수들을 온전히 닮아가기까지 성숙하기를 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구원이란 열매를 맺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열매 맺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뭐를 맺게 열매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자녀 삼으신 이유가 뭐라고 하십니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 인생의 나무에 잎사귀는 풍성한데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존재 이유를 상실한 거예요. 그럼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보시고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5장 2절을 보니까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주님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뭇가지를 제거해 버리신다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거하신다는 단어는 잘라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자라는 포도나무의 특징은 가지가 길게 뻗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가지가 길게 옆으로 막 뻗어 나가요. 그런데 이 길게 뻗은 가지가 땅에 닿을 때는 땅에 있는 습기 때문에 가지가 썩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땅바닥에 닿아서 썩어지고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들이 없도록 가지를 딱 들어주고 밑에 돌을 대어서 돌을 이렇게 대가지고 열매를 잘 맺도록 한다고 합니다. 들어주고 거기다 돌을 놓고 여기다 이렇게 받쳐주는 나무를 이렇게 대준다고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 말씀하시는 제거한다라는 단어는 잘라버린다가 아니라 들어 올려주신다. 어떻게 하신다? 들어 올린다는 뜻입니다. 연약한 우리가 세상이라는 땅에 닿아서 영적으로 죽고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말씀의 돌로 들어 올려주시고 은혜의 축복과 부흥의 열매를 맺기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열매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역사가 내 안에 풍성히 흘러 들어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내장에 넘치도록 풍성히 흘러 들어갈지어다. 열매 맺는 데 있어 줄기를 따라
흘러오는 생수의 공급이 필수적인 것처럼 우리의 영을 성숙하게 하는 것은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역사가 흘러올 때 이루어집니다. 만약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도 행할 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 우리 안에 믿음의 꽃을 피게 하셨다면 그분은 또한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잊게 하여서 하늘 창고에 풍성히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성령님을 사모합시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사 풍성한 생명의 생수를 공급하사 우리 삶의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은혜의 생명집을 공급받을지어다. 아멘. 나가서 열매 맺는 태양빛을 통해서 더욱 익어갑니다. 태양빛은 열매 속에 완전한 향기를 갖게 하고 아주 튼튼하게 자라게 합니다. 이처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얼굴빛을 비추심으로 우리 영과 육 그리고 지정의를 자라나게 하십니다. 오늘 이 복받을 자다. 어떤 나무들은 잎사귀가 너무 많아서 태양빛의 열매에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럴 때 농부는 가지치기를 통해서 모든 잎사귀를 잘라내고 태양빛이 열매를 잘 비치도록 돕습니다. 이처럼 우리 영혼과 삶의 농부 되신 주님께서 때때로 시험과 고난 또는 연단의 가위를 들어서 내가 세상에서 의지하고 붙들고 있던 것들을 자르십니다. 주님께서 그런 연단의 가위로 나의 삶을 치실 때 우리는 방통구를 사라지게 하셨다고 원망했던 요나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 얼굴빛 아래 거하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나의 영안을 가리고 믿음의 길을 막고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잎사귀를 잘라버리심으로 나를 주의 얼굴빛 아래서 자라나게 하시기 위한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다듬으실 때 주를 신뢰하십시오. 믿음으로 살아내십시오.